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이 영상은 킹눈의 두 시리즈 KP5L 그리고 KP3S 요두 친구의 이 익스트루더랑 노즐 부분 분해할 거고요. 영상에서는 저는 이 KP5L의 노즐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0.8 노즐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0.4 노즐을 사용하죠. 그래서 바꾸면서 영상 찍어서 혹시 나중에 이제 노즐 막힘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체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영상 남겨놓는 거고요. 교체를 하기 전에 이제 이 필라멘트를 빼야겠죠. 근데 이제 필라멘트 그냥 평상시에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필라멘트 노즐을 충분히 가열하고 빼야 그 노즐이 뚱땡이가 되지 않아서 막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즐을 잘 가열된 상태에서 필라멘트를 빼게 되면 이렇게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이 좀 뭉뚱그려져 있고 지저분하게 나온다 싶으면요. 노즐이 제대로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힘으로 필라멘트를 잡아당겨서 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낑길 수가 있어요. 그 필라멘트가 열팽창이 되면서 엉뚱한 데서 낑겨서 바늘로 찔렀을 때 위로도 안 들어가고 노즐은 앞부분은 들어가는데 중간에 막혔다. 그럼 대부분이 필라멘트가 이제 뚱땡이가 돼서 막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즐을 충분히 가열을 하고 필라멘트를 뺄때 이제 필라멘트를 앞쪽으로 좀 밀었다가 앞쪽으로 좀 밀어서 재료가 쭉 나오게 했다가 그 다음에 잡아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필요한 도구로는 이제 노즐을 갈아 낄 경우에는 여분의 노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육각 렌치 필요하고요. 그리고 킹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노즐의 사이즈에 딱 맞는 L자형 이걸 주거든요. 얘도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히트 블럭을 잡아줄 다른 도구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노즐을 갈아 끼기 위해서 또는 이 타이탄 익스트루더 중간에 필라멘트가 껴서 뚱땡이가 돼서 막혔다 하는 이제 가정하에 분해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참고하면 될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옆면에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KP3는, 그리고 KP5는 여기 두 개, 이쪽에 이렇게 두 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이제 먼저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때 프린터의 전원은 끄고 진행합니다. 옆에 지금 빼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여기 뒤에 스테퍼 모터 마저 풀어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면 이제 노즐 앞에 두개다 팬이 있죠. 노즐 윗목을 식혀주는 그런 팬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원래 이쪽 방향으로 있었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노즐을 바꿀 거라서 이 익스트루더를 굳이 열어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면 KP3S와 KP5L 노즐의 형태는 같습니다. 얘만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똑같이 타이탄 익스트루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길이가 좀 다릅니다. 나중에 혹시 분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 핸드폰으로 찍어가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느 방향에 좌우로 있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이 조립하는 데는 생각보다 미세하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 찍으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수철이 여기 움직이다가 요거 팡 하고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조심하시고요. 아니면은 분해해서 청소하시거나 분해하실 때는 요 용수철을 미리 그냥 빼면 되거든요. 빼놓고 하셔도 되고 보면 이렇게 이제 직결형 익스트루드를 요렇게 필라멘트를 바짝 빈틈없이 바짝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피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를 빼게 되면 이제 이 노즐 부분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즐 여기 히트블럭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가열이 되는 거고요. 이 위로 열이 위로 올라가서 필라멘트가 엉뚱한 데서 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있었던 팬이죠. 팬으로 바람을 불어서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노즐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안에도 테플론 튜브가 있습니다. 여기가 위에 이렇게 노즐. 그래서 여기 이제 노즐하고 여기 목 사이에 여기 사이에 이제 틈이 생기면 이렇게 틈이 생기면 이제 왜 내가 전에 썼던 필라멘트 색이 자꾸 나온다 싶은 분들은 이 노즐과 이 사이에 틈이 생겨서 전에 쓰는 필라멘트가 여기 계속 녹아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를 이제 최대한 바짝 딱 맞춰서 조립을 해줘야 합니다. 0.4 많이 사용하는 노즐이고요. 저는 0.8입니다. 조금 더 큰 노즐로 바꿔주겠습니다. 노즐을 좀 덜 낀 상태에서 바꿨고 이제 조립은 역순으로 갑니다. 조립은 이렇게 돼 있었고 왼쪽에 두 나사가 좀 더 길어요. 나사가 좀 더 길고 네, 오른쪽
짠. 이렇게 전선이 위로 가게. 팬은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킹룬의 시리즈 KP3S, KP5L, 네, 여기 둘 다 이제 익스트루더 부분, 노즐 부분 동일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노즐이 막혔거나 아니면 노즐목 중간에 필라멘트 똥땡이로 막혔을 때 분해해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제거하면 되고요. 노즐을 바꿨을 때에는 네, 다시 레벨링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됩니다.